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비교 대상 악기들만 딱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출시된 신제품 3070Ti와 3080Ti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찍었느냐? 꼭 영상 찍고 나면은 70Ti와 뭐 80Ti는 얼마 차이 나요? 70Ti와 80은 얼마 차이고요? 70Ti에서 90 넘어가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이번에는 그냥 3070부터 3090 사이에 있는 전 제품 한번 엔비디아 것만 싹 들고 와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요겁니다. 갤럭시 3070Ti EX고요. EX 제품 다 화이트로 나오죠? 제품은 투펜 제품입니다. 투펜 제품인데 두께나 아니면은 폭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해서 쿨링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후면에 백플레이트도 금속 재질이고 히트파이프도 얼핏 그냥 봐도 굵은 8mm를 5개는 박은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뭐 테스트 영상 보셔도 알겠지만 이거 앞뒤로 쟀는 제품이 터프인데도 이거 제품이 크게 높지 않게 느껴지죠. 터프가 쿨링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온도가 착한데 그거랑 비교해도 물론 갤럭시 EX 이기지는 못합니다. 한 8도 7도 차이로 충분히 온도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 갤럭시 3070Ti 제품이 일반 3070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Ti 전반적인 제품이 전력 소비량이 40에서 50W 정도 높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투펜인데 온도를 잘 잡는다 생각을 해요. 비교 대상은 그 터프라니까. 뭐 어쨌든 요 제품 이용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에 본 거 제가 숫자로 한번 딱 조합해서 왔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받는 숫자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 보신 건 중간중간에 자른 편집본이고 저는 이제 벤치2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렸을 때 평균값을 넣어놓은 겁니다. 심지어 3번에서 5번, 심하게는 7번 정도 돌리고 평균값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성능 차이가. 보시면은 3080하고 3070Ti는 성능 차이가 제법 큽니다. 최소 프레임 차이도 꽤나 큰 폭으로 나고 특히 3090 토탈로에서는 거의 20% 차이 나네요. 세어톤 같은 경우에서도 15% 정도 차이 나고 다만 여기서 특이하게 최소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에서도 15%, 모버워치에서도 18%, 레데리에서도 17%, 디비전도 17%, 사펑에서는 좀 많이 차이 나서 24%. 이런 식으로 20% 정도에서 10% 중반 정도는 다 차이 나더라고요. 고사양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들 돌렸을 때 이 그래픽카드 성능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평균값을 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약 18%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최소 프레임도 한 14% 차이가 났고요. 이미 유출 자료로 다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국발 유출된 자료와 제 값이 비슷해요. 대략적으로 15에서 18% 정도로 보통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15% 차이 나거든요. 충분히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전혀 70Ti와 80은 비슷한 성능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80이 우위에 있다. 그게 체감이 되는 정도인가요? 네, 체감이 될 정도로 3080 제품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070Ti와 3070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74, 68, 8% 차이고 116, 107, 8% 차이 73, 69, 6% 차이 171, 158, 8% 차이 뭐 여기도 8% 차이 여기도 6% 차이 정도 여기도 6% 차이 대부분 게임에서 8에서 6% 차이 정도를 보여줍니다. 평균값이 얼마인가요? 당연히 7% 정도 되겠죠? 3070하고 3070Ti는 사실 쿠다코어 개수가 몇 개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스펙을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메모리 대여폭 정도만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뭐 아무리 병목을 잡아도 크게 성능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코어 숫자가 뻔하니까요. 우리가 80Ti와 90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걸 봤었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70과 70Ti도 거의 차이가 없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왜? 결국 가장 성능 차이를 크게 벌려주는 코어 숫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약 7%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3070Ti는 3070에 더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B래퍼 상급 중에서 이거보다는 한 1-2% 성능이 더 잘 나온 놈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값 보면 10%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그래픽카드의 뽑기 운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아니면 고른 게임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씩 1-2%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 제가 3090부터 3070까지 요 라인업, 3000시리즈 상급이라 불리는 라인업 싹 다 종합해서 모아서 퍼센테이지를 봤습니다. 3070Ti를 100% 성능이라고 잡았을 때 3070은 97% 성능. 쉽게 말해 이 정도는 7% 차이니까 여러분 체감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3080은 118%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20% 가까이 성능 차이 나죠. 요거는 체감이 되는 수준, 확실하게 한 단계 위에 있다. 3080Ti는 고기보다 또 한 10% 더 높으니까 70Ti와 80Ti는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상당히 큰 폭의 성능이죠. 그리고 90하고 80Ti는 6%밖에 차이 안 나니까 여러분 체감이 되지 않는 수준의 차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성조님, 이거 70Ti 막상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론데 사지 말까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좀 이릅니다. 이유가 있는데 3070Ti에 대한 가격을 살짝 언급받은 게 있어요. 특가 기준으로 90에서 130만원 사이대에 나올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특가가 끝나더라도 이 제품은 한 100에서 140 사이 정도에 판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3070 노말 얼마에 팝니까? Ti 말고요. 130만원, 150만원에 팔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 200만원 하다가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왜 내렸을까요? 3070Ti 가격이 이미 용산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근데다가 막상 실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그 가격대가 나오면 한 번 더 눌리겠죠. 결국 3070Ti의 존재의 의의는 3070의 가격을 충분히 내려준다는 거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3070 가격 내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에는 아직 좀 비싼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3070Ti 특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70보다도 좀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3070 가격에 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3070Ti가 나온 거에 대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또 몇 가지 설명 더 하고 넘어갈 텐데요. 보시면은 3070Ti는 파스 점수는 대략 한 2500점에서 3000점 정도 3070보다 잘 나옵니다. 성능 차이가 8% 났으니까 파스 점수 딱 한 8% 정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파스 점수 말고 타임 스파이 점수를 보면은 1000점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이것도 8% 정도 차이죠. 따지고 보면 13500대 14600 정도니까요. 분명하게 이거 3080하고 비교해보면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딱 지네 성능 차이 나는 만큼 벌어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소비 사양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3070Ti 전력 소비량이 완전 똥망이라던데 그런가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 GT210을 집어넣고 아이들의 뭐 전력 소비량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3070Ti 아이들 전력량은 GT210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이들에서는 사실 3070Ti나 4070이나 아니면 뭐 GT210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GT210보다 한 10 정도 더 쓰는데 진짜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5에서 10 정도죠. 그리고 3070하고 3070Ti 아이들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높아지니까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OCCT는 좀 과부하 툴인데 OCCT 돌렸을 때는 서로 간의 격차가 50W나 나요. 3070 평균 전력 소비량이 230에서 254인데요 그보다 50을 더 먹어요. 그게 뭐죠? 280에서 300 정도까지 먹는다는 거죠. 게이밍 시에서도 거의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4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전선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한 20% 정도 나쁜 거죠. 20에서 25% 정도 전선비가 3070보다 나빴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갤럭시 X가 딱히 전력 소비량이 높은 상급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중급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전력 소비량이 큰 거는 확실하게 전선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3080 중에서 전선비가 좀 좋은 애들,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좀 적은 애들은 320W나 330W 쓰거든요. 그거에 비교해서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10% 정도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쓰니까, 300W를 쓰니까 좀 전선비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덕분에 그냥 3070보다는 쿨링 솔루션이 강화된 걸 볼 수 있어요. 3070Ti가 대부분 제품이. 그래서 쿨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선비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케이스 쿨링에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좋겠다 정도는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미니 케이스 쓰기에는 좀 애매한 수준의 전선비가 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걸 종합해서 시성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3070Ti 특가 사세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90에서 130 사이 나온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급은 뭐 90에서 105만원 정도 사이면 충분히 살만하고요. 상급은 120만원, 125만원 정도면 진짜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 3070이 싸게 사도, 중고나라 가서 사도 120만원 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다나와 최저가는 130만원이니까요. 물론 요 제품 나왔을 때 또 3070 가격이 한 번 더 눌릴 테니까, 그러면 저는 3070Ti 때문에 가격이 내린 3070을 사겠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충분히 가격 안정화라는 의미를 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잘 출시됐다 생각을 합니다. 전선비는 다소 아쉽지만 쿨링에는 문제가 없다 정도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3070Ti 종합평가는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또 뭐 좀 아쉬웠던 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밑에 추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혹시 70Ti 제품을 많이 구할 수 있다면 한 5종, 6종 제품 평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 거지? 지금 새벽인데 제가 열심히 영상 찍고 있어요.